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청군 생비랑면으로 왔습니다. 예전에 생비랑면에 하늘정원이라는 이 정원이 있던 그런 곳인데요. 예, 화려했던 모습입니다. 예,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정말 화려했던 이 가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17일자로 제가 유튜브에 이 화재난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처참한 모습이 지난 2022년 7월 17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정말 이 하마가 삼키고 간 처참한 모습인데요. 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오셨는데 예, 임대를 해서 새로운 주인이 오셨습니다. 지금 아주 이 레크레이션의 일가견이 있고 사회도 잘 보고 이 다재다능한 아주 젊으신 분입니다. 패기가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분이 오셔서 예, 이곳을 실버 이 어르신들의 성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또 솔로이신 분들의 성지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창 지금 준비 중에 계신 예, 주인분이십니다. 예, 내부로 들어왔는데 언제 화재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복구가 완전하게 된 모습입니다. 예, 전에는 이런 나무들도 불에 타서 예,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는데요. 이 나무들도 어느 정도 예, 아름답게 복구가 되었고 아직 화재 직후와 비교할 때는 예, 부족한 점이 좀 있겠지만 예, 거의 복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주인분이 새로 오신 주인분이 마침 나오셨는데요. 예,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 그 각오도 한번 들어보고 또 복구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인분을 안내를 받아서 예, 또 예전에 소개드리지 못한 아주 비밀스러운 이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공개드리는 예, 그런 장소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글램핑장을 비롯해서 야외 공연장, 또 와인 동굴 카페, 또 펜션 내부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침 오늘 주인분이 나오셨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안내를 받아보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여기, 완전히 저기, 복구가 됐네요. 네, 아, 여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불난 지가 한몇년 됐죠, 그러죠? 한 2년? 2년 정도 됐죠? 네. 와, 그때 여기 불났을 때 와보고 깜짝 놀랐는데, 완전히 전소가 다 됐는데, 건물 하나도 안 남기고. 네. 아, 근데 멋지게 복구가 됐네요. 엄청 고생이 많았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새로 오신 주인이시죠? 네. 저는 밑에 글램핑이랑 예. 뭐 오토캠핑장, 지금 이쪽에 있는 캠핑장이랑 예. 펜션 7개까지 해서 예. 이 4개를 바보 온달 아웃도어 리조트란 이름으로 예. 조만간 새로 개업하게 되는 주인, 새로운 주인. 네입니다. 아, 그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아직 새파란 나이인데 80년 잔내비입니다. 아, 그래. 아. 야, 여기가, 전에 여기 건물이 몇동 있었고, 연못이 있었고, 맞습니다. 예, 아주 근사한 정원이었는데, 완전히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전소가 됐는데, 이 복구가 아주 멋지게 됐네요. 네. 요, 앞으로 지금, 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네개 중에 이쪽은 지금 캠핑장 12개 동인데, 예, 여기 지금, 저기, 시설 요렇게 돼 있는데요. 네, 예, 요게 전부 다 그러면은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예, 독립된 공간? 텐트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 텐트를 예쁜 텐트를 다 쳐놓고, 마련을 해놓고, 예. 아, 아직 조금, 저기, 완공은 안된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지붕이 안돼 있고, 예, 아, 아직 좀 앞으로 마무리해야 될 이제, 게좀 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하시고 계신 중이네요. 네. 언제쯤 완공이 될것 같습니까? 조만간 되면 한 1, 2주 안에
이제 아, 1, 2주 안에 준공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 좀 둘러보면서 얘기 좀 할까요? 네. 아, 중간쯤에 연못이 있었고, 네. 이쪽에 지금 여기 그 캠핑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 큰 건물이 한 세 동인가 있었는데, 네. 불에 다 타고, 그죠? 네. 아,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바뀌었네요. 아, 이게 저기 다 공간을 합하면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7천에서 8천평 정도 사이 될 것 같습니다. 7천에서 8천. 글램핑장하고 합해가지고. 네. 위에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위에, 아, 절반이니까. 예. 3천 4천평 정도 될 겁니다. 3, 4천평? 예. 아, 그럼 밑에 글램핑장이 한 또 3, 4천평 정도 되고. 예. 아. 야, 여기 올 때마다 나는 이 특히 가을에도 좋고 참 여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불이 나는 바람에 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또 복구가 되니까 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 활동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네. 예, 그런 걸로 또 그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잘 됐네요. 여기 앞에 건물 요것도 새로 지은 거죠? 네, 근래 지은 거죠. 네. 아, 건물도 아주 잘 지으셨네. 네. 요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실까요? 아, 지금 캠핑으로 오게 되면은 예. 사무실, 남녀 화장실, 샤워실. 아, 남녀 공동 개수대하고 아. 예,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 예. 이쪽은 유리 쪽은 이제 무인 카페. 무인 카페를 해서 이제 커피숍처럼 커피를 사서 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커피 마실 수 있도록 아. 할 생각입니다. 그 내부에서도 활용을 하고 또 밖에서도 커피도 마시고. 예. 아. 근데 저는 지금 요즘에 그 우리 실버들 네. 연세 많이 되신 분들 은퇴하신 네. 분들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그 만나게 해주는 그런 네. 저기 그 일을 많이 하는데 네. 혹시 이 연세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어차피 숙박업이라는 게 네.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예. 60대 전후의 분들이 예. 보통 주중에 많이 여행을 다녀서 아. 그분들에서 저 무대라든지 아. 야외 무대나 또 대강당에서 아 여기 앞에 야외 무대 예. 야외 무대에서 아.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아. 행사를 하면서 마치 요즘 어르신 유치원이 있는 것처럼 아. 어르신 수학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사회라든지 이런 레크레이션 보는 걸 되게 좀 자신하고 있어서 아, 그런 행사 같은 예, 거를. 예, 어르신 수학여행처럼 신명나는 행사. 그래서 한번 저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예. 부모님들이 마을 윷놀이 하면은. 예. 마당에서 마당 윷놀이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아, 어르신들. 예, 여기서 이제 유판도 벌리고. 아. 신명나는 유판도, 이게 서바이벌 윷놀이라서. 얼마나 재밌습니다. 아, 그래. 아, 여기 보니까. 아, 여기가 무대네, 보니까. 네. 아, 여기 앞으로, 저기, 이, 우리, 그, 저기, 한국에, 대한민국에 계신 어르신들. 예. 그, 대한민국에 계신 어르신들 성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메카가. 메카를 만들어 보려고. 아, 정말 그 좋은 생각인데요. 특히 요즘에 또 어르신들이. 네. 일을 안 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주중에도 많이 오실 수 예. 있을 것 같는데. 예, 그래서 단체라든지 이렇게 아. 오시면은 제가 서비스로 레크레이션도 같이 해드리면서. 아, 그 비용도 너무 많이 받지 마이소. 알겠습니다. 세월 통해서 오신 분들은. 아, 저도 저기 적극적으로 네. 예, 협조를 해드릴게요. 예. 아. 정말 단체가 오시기 딱 좋습니다. 예, 단체도 좋고. 또, 뭐, 단체가 아니더라도, 뭐, 335. 네. 여기서 또 나중에, 이, 저기, 만남 프로그램, 이벤트 네, 이런 것도 네, 하면 되겠네.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아. 나는 솔로다가 유행인 것처럼. 그래. 나는 홀로다라는 아, 프로그램. 나는 홀로다. 같이 이렇게, 아. 우리,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하면 참 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실버 홀로다. 아, 이렇게 예. 하면 되겠네. 아. 아. 이 시설 조금 더 둘러볼게요. 네. 예. 야, 여기가 진짜 전망이 좋고, 이, 참, 저기, 좋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 지금 이제 한참 이, 저기, 꾸미고 있어요, 그죠? 예. 어. 여기의 장점은, 예. 도시하고 떨어져서 정말 산 속에 따로 돼 있다는 거. 아, 그럼요. 여기 뭐, 이, 저기, 압도적인 전망인데, 여기 한번 와볼까요? 야, 여기 보세요. 이 전망이 기가 막히잖아.
여기 지금 밑에 바라다 보이는데 앞에 있잖아요. 그 네.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글램핑장이죠? 글램핑장입니다. 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글램핑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토 예, 이제 저쪽으로 이제 오토 캠핑장 지금 공사 아, 차로 가져와 가지고. 예.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거는? 네. 아. 그리고 여기 숙박 시설 같은 것도 이 다수 있었는데 네. 여기 앞에 보이는 이거죠? 네, 예. 이, 저기, 오두막처럼 생긴 거고요. 네, 예. 아, 이것도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네. 그, 이제 멀리서 오시는 뭐, 예. 그, 저기, 여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예, 분들 맞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예. 저기 숙박시설도 활용하고. 네, 예. 가능하죠? 예. 이 펜션에 7개 동이 있습니다. 이제. 아, 펜션에? 예. 아, 그, 펜션 쪽으로 한번 내려가볼까요? 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저는 10년 동안 부산에서 예. 영어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아, 10년 동안? 예. 아, 부산에 계셨어요? 네. 아, 지금 아직 뭐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있었는데. 네. 아, 여기도 잠깐 볼게요. 네.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10년을 영어 학원을 하다 보니까. 예. 아, 똑같은 영어 내용을 가르치면서 내가 어느 날 좀 우울증이나 좀 힘들 때 문득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싸이나 김제동처럼 무대 앞에서 생쇼하면서 사회보고 노는 게 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다. 아, 지금도 안 늦었는데. 네, 그래서 안 늦었기 때문에 지금 예. 이걸 시작해서 아, 한참 지금 뭐 한창 나이인데 예. 아, 그것도 사회보고 이런 거 잘하시는가 봐요. 예, 그래서 단순한 숙박이 아니라 저는 숙박은 이제는 숙박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흥미와 재미와 컨텐츠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그러면 뭐 제휴만 준다고 해서 경치 좋다고 해서 이제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직접 그게 다 가능하네, 그죠? 그렇죠. 제가 그거를 만들고 사회도 보고 네. 예. 그 노래 같은 것도 잘 하세요? 노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연습을 하고 춤도 잘 춥니다. 춤도 잘 추고. 예. 그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재롱을 예. 재롱 잔치 잘 합니다. 예. 그런 준비가 다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아. 그래서 한번 산청의 임영웅으로 한번 제가 건너 보려고. 산청의 임영웅. 아, 저기, 저는 여기 오늘 처음 뵙지만은, 예. 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특히 이 시설이, 예. 아주 멋지네요. 야, 여기, 이, 저기, 요 펜션이잖아, 그죠? 네. 아, 이 참 좋네. 완전히 한골 탈퇴를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그, 전에 화재가 났을 때도 와가지고 이 촬영을 한번 했거든요. 아, 네.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 예, 그때하고 오늘 뭐 둘러보니까, 진짜 이게 한골 탈퇴했다라는 말이 진짜 실감이 나네요. 내부로 잠깐 네,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야, 공간이 넓네요. 네. 2층에 있습니다. 아, 2층도 있어요? 네. 아, 여기 뭐 한 네다섯 명은 충분히 네다섯 명이 아니고 2층에 있으면은 예, 8명 가까이 예. 수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야, 여기 또 전망도 좋네. 이야, 이 진짜 전망이 기가 막히네. 근데 이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아직 네. 그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네.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없다라는 거 좀 아깝네. 예. 아, 이렇게 좋은 이 그 시설하고 또 이 전망하고 이 공기 예, 예 이런 걸 좀 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예. 그 진짜 그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예. 대로 이 어르신들이 성지 예. 예, 이런 예. 게 돼가지고,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그죠? 예. 젊은 사람들도 캠핑하러 오시고, 맞습니다. 예. 예, 얼마든지 그렇게 예.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 홍보가 어려워서 제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홍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참 좋네요. 지금 안에 내부를 둘러봤는데, 네. 이런 그 공간이 7개 됩니까? 네, 총 7개. 이 두 동이 제일 큰 동이고. 아, 여기 두, 지금 둘러본 거? 예, 두 개는 조금 작은 동. 아, 뭐, 어차피, 그, 비슷합니다. 비슷한 구조는 비슷한데, 네. 약간 사이즈가 작다는 거잖아요. 일곱 네. 개가 있죠.
네. 아. 여기는 정자가 두 개 있네요. 네. 여기 고기 구워 먹고 바베큐 하세요. 아, 야외에서? 네. 아. 야, 얼마든지 여기 뭐, 그, 단체 손님도 충분히 여기 그, 수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위에 이벤트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예. 밑에 펜션, 네. 예, 그,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또 밑에 여기 캠핑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남녀노소 네. 아무나, 그죠? 네. 이, 특히 이제 어르신들, 네. 이, 그, 홀로 계신 분들, 네. 또 어르신 아니더라도 뭐, 뭐, 30대, 40대, 50대, 이 네. 솔로들, 네. 어디 갈 데 없고, 네. 좀 심심하고 이런 분들, 네. 예, 여기 딱 좋네. 네. 여기 다 모이면 되겠네. 대한민국의 네. 솔로들 다 모이면 되겠네. 네, 메카로 한번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솔로 아니에요? 아, 저도 아직 솔로입니다. 솔로예요? 예. 아, 이거 참. 그럼 저기 나중에 예. 황동신 TV에 출연도 한번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원을 한번 구해 드릴게요. 아, 예. 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지. 아. 야, 여기 가을이 되니까 네. 이제 저기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 그 나무 이 초록색이 약간 이 저기 어 그 가을색으로 이렇게 네.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참 좋네요. 어. 밑에 한번 내려가 네. 볼까요? 네. 예, 여기 글램핑장으로 내려왔는데요. 아, 여기도 참 좋네. 여기가 글램핑장 맞죠? 네, 입구입니다. 아, 여기가 입구죠?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여기 위쪽하고 밑에하고 나눠져 있는가 봐요? 네, 여기는 이제 300동. 300동이고, 여기는 100에서 200동. 네, 100에서 아. 200동. 저 안쪽에 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안쪽에? 네. 안쪽에 뭐가 있어요? 어, 보통 모든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가보면, 네. 밤 11시 이후로 매너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네. 시끄럽게 못하고 다 자야 되는데. 네. 근데 저희는 특징이 그런 매너 타임이 없이 동굴 카페. 동굴 카페? 네. 아까 와인 그거요? 네. 아, 그거 가보시죠,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11시 이후로 이쪽을 다 몰아가지고. 아. 시끄럽게 밤새 놀 수 있게끔. 아, 하려고. 야외에 네. 저기 그 모임하는 사람 좀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 말이죠. 예. 네. 아. 그런 분들이 전부 이제 이쪽으로. 아하. 밤늦게는 다 이쪽으로 몰아서 밤새 아. 동굴이니까 아 진짜 동굴이네 여기가 네 완전 동굴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이야. 아직 지금 정비를 해야 돼서 페인트 칠하고 좀 해야 되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와인인데? 예 아 와인 동굴 카페네요 네 이제 테이블 놓고 페인트만 좀 칠한 겁니다 아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아 20m 야, 이 와인도 이거 많이 모았네. 전 세계 와인 다, 여기 다 모은 것 같아요. 어. 아, 여기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네. 어, 좀 시끄럽게 네. 그, 밤새도록 좀, 그 밤새도록 네. 왁짝 시끄러게 네.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네. 네. 어. 야, 이 참 좋다. 여기도 저기 나중에 저기 앞에 무대 같은 거 하나 설치해가지고 아, 네. 뭐 라이브 같은 것도 해도 되겠다. 네, 그거 생각 중인데 전부 다 이렇게 너무 동굴이라서. 아, 동굴이 뭐 울리면 되게 좋지. 아, 그런가요? 예, 아, 소, 음량을 조금 조절하면 되거든요. 아, 예. 아, 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 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야, 와인 이름하여 와인 동굴 카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아, 이 좌측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예. 아, 여기. 예.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아. 여기도 여름 같은 때는 뭐 야외 저기 그 야간에도 예. 인라인 타고 이 조명만 좀 설치하면은 네. 그것도 예. 참 좋을 것 같는데. 예. 야, 곳곳에 참 잘 돼 있네. 위에는 300동. 300동 위쪽에. 예. 요 밑에가 한 4,000평 정도 돼요. 위에가 조금 더 작습니다. 아. 3,600평. 그러니까 여기 그 캠핑장을 하고 있는데 밑에 글램핑장. 아, 글램핑장. 저 끝쪽으로는 공터랑 저 안쪽으로 해서 네. 한 10개 정도 오토캠핑장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아, 아직 오토캠핑장은 그 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공사를 아. 이제 해야 됩니다. 야외 단체석도 있고. 아. 여기 지금
텐트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요거는 뭐 안에 어떻게 되십니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다 있어요. 다 돼 있어요? 네. 아,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요런 게 한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요, 밑에는 12개 동입니다. 위에는요? 위에도 제법 돼 보이는데. 예, 위에 캠핑장도 12개. 12개. 글램핑장은 캠핑장하고 다른 점이, 안에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있다라는 거. 아. 캠핑장은 야외로, 야외 공용으로 같이 써야 된다는 거. 여기는 다 돼 있네요? 예. 아. 지금 현재 크기가 한 중간 사이즈 정도 크기입니다. 네. 아, 화장실하고 다 있네요. 네. 여기 겨울에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난방 같은 거? 겨울에도, 좀 춥지만, 네.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러니까. 구멍 뚫린 곳을 좀 네. 비닐 같은 걸로 막고 하면은.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네. 여기 그 화재가 났던 곳인데. 네. 잘 복구가 돼가지고, 네, 시설이 너무 좋은데. 좋은 구경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고 네. 싶은 얘기, 뭐, 한 말씀 하시죠. 요쪽으로. 네.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참 무료하고. 예.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예. 제가 대한민국에 정말 신명나고 재미나는 곳에 최고의 한번 메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화이팅! 많이 도와주십시오. 산청에 임영웅. 산청에 싸이. 싸이. 산청에 김재동. 예, 김재동. 맞죠? 예. 예. 그, 진짜, 제 오늘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그, 이 어르신들의 성지. 네. 또 솔로들의 성지. 네. 예, 꼭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